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새처럼하다는 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 은근히 썰렁하고 그러네요. 베란다에도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 썰렁해요. 그래서 아, 왜 장갑을 안 끼고 분갈이 하냐고 그래서 오늘은 한쪽만 꼈습니다. 한쪽. 일전에 방울복랑금 커팅해 놨던 거 오늘 이제 꽂아 화분에 꽂아 주려고요. 제가 이제 분에 있던 이제 이렇게 위에 마사들은 거의 재활용하거든요. 또흙 상태도 보고 좋으면 재활용해요. 이 주방에서 쓰는 얘를 오늘부터 베란다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사는 재활용하고요. 이렇게 흙이 밑에 많이 조금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화초 키우다 보면 이 흙에 영향이 있겠다 없겠다 하는 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키우다 보면 이제 이렇게 모아놨다가 또 쓰고요. 이제 제가 저 방울복랑금이나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저 뿌리를 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일반 그 다져진 아이들 분갈이하는 그런 흙으로는 애들이 뿌리 내리면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상토를 조금 더 섞어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직은 무름이나 이런 걱정은 없거든요. 무름 걱정할 아직 가을부터 봄까지는 무름 걱정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또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약간 상토 비율을 높여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아래층에 마사토 걸러서 넣었어요. 베란다에서 키워도 그렇게 뭐 크게 병이 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몇 년을 요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지만요. 그래서 마사를 깔고 흙도 상태가 좋으면 재활용해요. 그래서 조금 상토를 밑에 다육 용토를 깔고 상토를 조금 펄라이트 섞인 상토예요. 일반 분갈이요. 여기 조금 섞어준 다음에 이제 또 섞어서. 버물버물. 제가 막 생심하게 막 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다육이 키울 때도 조금 덜렁덜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상토를 조금 섞었어요. 이게 조금 또 토동이네. 흙이 조금 약간 굵은 마사가 섞여 있고 해서 조금 거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코노 심을 때 많이 쓰는 다육볼이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다육볼. 방울복랑금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좁쌀처럼 진짜 좁쌀. 표현이 딱 좁쌀이에요. 제가 쓰던 게 예전에 어떤 분이 협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로 심어줍니다. 분은 이렇게 큰 분이 아주 큰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분도 아니고 어중간한 분입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나중에 되면 하엽될 거라서 아랫잎장을 두개더 떼주고요. 약간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뗀 자리에 또 혹시나 흙 속에 들어가면 또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또 밝은 재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그런 마데카솔 가루나 밝은 재 좋아요. 이렇게 발라서 안 바르고 넣는 것보다 낫겠죠? 이렇게 이거 보들보들해서 아마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아주 콩국 만지면 또
조심스러운데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서 제가 완전히 이게 흙이랑 부딪히지 않도록 살짝꾸 약간 요지로 이렇게 지지대로 만들어 줄게요. 이게 너무 커요. 아래쪽으로 지지대를 이렇게 안 해도 살놈들은 다 살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면봉으로 또한번더 이렇게 면봉이 저는 이렇게 위에 부담감이 없어서 그냥 면봉으로 면봉 하나로 잘라서 그냥 이 어린 애들은 충분히 고정이 가능하니까요. 요렇게 또 하나의 방울복랑금을 또 식재를 했고요. 또 뿌리 잘 내리기를 여름 되기 전에 뿌리 잘 내려서 여름 잘 견디고 컸으면 좋겠어요. 예쁘죠?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 흔들리지 않게 딱 해서 이제 한 자리에 두고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잘 크길 바래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